개발은 제가 한 4년여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처음에 제작했던 거는 제가 나이파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제작을 진행했었고 한 번 더 이제 고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버전은 1인 유저 버전이고 저희가 5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 버전이 있는데 엄청난데? 네, 그건 아직 시장에 선생님 더 잘 아시죠. 왜 5명이에요? 저희가 어쨌든 서버라든지 감안을 해서 예. 그러니까 학교 환경이 그닥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돌리기에도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 개발하면서 주연 주문 줬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도 즉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1차 목표였고 예, 예. 저희가 학습을 좀 많이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설치가 안 되는 그렇죠. 학교생도 있고 설치는 됐는데 거의 버벅거려서 안 들어가고 얘는 64비트 이상인가요? 네, 64비트 이상이고요. 여기서는 환경 설정이 있어서 잠깐 이게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끊길지 모르겠는데 웹 기반입니까? 프로그램 기반입니까? 설치해야 돼요. 아 설치. 예. 현재는 윈도우 베이스인데 2월달이 되면은 저희가 iOS하고 맥도. 예. 안드로이드 버전 예. 태블릿에서도 할 수 있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메인 기능은 VR을 만드는 쪽하고 만든 걸 바로 이 PC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다음 HMD에서 미라지 솔로라든지 카드보드라든지 예. 피코 VR에서 예.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코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블록코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버전 상태로 말씀드리면 예. 스크래치 코드를 불러오면은 그 코딩대로 거기 스트라이프 스크래치 3.0 예, 2.0이에요. 예, 2.0. 예. 거기 스트라이프를 저희 캐릭터로 이렇게 맵핑을 바꿔놓으면 오~ 이렇게 움직이게 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회사명을 얘기해도 되죠? 네? 회사명을 얘기해도 되죠? 네. 글로벌 포인트가 창업한 지는 지금 7년, 8년째 되고 글로벌 포인트, 예. 저희가 창업할 때부터 세계를 좀 뻗어나가서 아하. 그런 CG로 만든 아하.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하는 게 5개국어예요, 현재 시간. 우와.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아, 예. 보시면 한국어, 영어, 우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우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픽 세팅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그렇게 안 좋은 예. 사양이니까 로우로 하면 픽셀이 조금 뭉개지듯이 하지만 어쨌든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그걸 많이 예. 했고 디테일한 설정들은 이건 정말 개발자 수준에서 할 때는 예. 이런 것들 다 설정되는데 예.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예. 미디엄 정도 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예. 메뉴는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메이커스 이런 데서 사용해보면 초등학교 3, 4, 5, 6학년 정도면 굳이 저희가 설명 안 해도 설치되어 있는 데서 앉아서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직관적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테마가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무료 버전이 있어요?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이 아, 있어요. 무료 튜토리얼 그거는 없고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네. 아예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이 이걸 좀 맛을 볼 수 있는 그게 한 달 그거죠. 아하. 한 달 동안 쓸 아하. 수 있는 예, 예. 저희 메인 기능 몇 가지는 빠져있고 예. 예. 그리고 기능상으로는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시작하나 똑같은데 예, 예. 원리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뭐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애들은 억셀 기반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건 자유도가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어허. 지형을 바꾸는 형태로 돼 있어요. 예, 예. 지형을 바꾸고 오브젝트를 옮기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스카이 형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형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제로가 평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막대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를 당연하겠지만 이거를 낮추면은 지금 화석으로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예. 바꿔준다든지 여기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 아 이거는 지형형 형태를 다양하게 좀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아 요거는 아래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타일이군요. 예. 오. 이런
오브젝트는 오, 네. 우와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장난 아니게 맞나요? 캐릭터, 우와. 시티, 그 다음 미래도시, 템플, 공룡, 우주, 도시, 한국, 그 다음 세계랜드마크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애드 오브젝트에서 어떤 걸 넣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예. 다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예. 저희가 다 IP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랬다면 펭귄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 기본은 저 남자애였는데 저는 얘를 예. 조금 키울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다음에 얘를 플레이어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어허.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펭귄이 돼가지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어. 체험을 할 거예요. 여기 애드 오브젝트가 관심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메인 기능이라 조금 나중에 설명하시는 거 똑같지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설명을 안 드려도 예. 다 아실 수 있죠. 소리도 나요? 예? 소리는 안 나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고 저희가 기능은 늘려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세밀하네요. 와. 그다음에 저희가 교과 연계 좀 하려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거 위주로 오브젝트들을 많이 만들고요. 여기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요청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도 저희가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장점이잖아요. 네. 국내 기업이니까 국내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넣어드릴 수 있는 거고 시흥이 커서 우와 이건 뭐예요? 시흥에 있는 네. 그 오브젝트예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네. 우리 지역 알기 뭐 그런 거 할 때 쓰시겠다고 그래서 선생님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게 액티비티를 넣을 수 있는 종이에요. 보면은 영상을 인서트할게요. 와. 유튜브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넣으셔도 되고. 네. 이거는 360 영상. 와. 그다음에 이거는 퀴즈. 예. 제가 직접 OX 퀴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직관적으로 여기다가 퀴즈를 직접 스윙을 하고 여기다가 해설을 어느 게 맞다고. 뭐 OX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다 이미지를 해가지고 런던 타워는 어떤 것일까요? 해가지고 이미지를 런던 타워 넣고 에펠탑 넣고 한 다음에 뭐 선택하게 한다든지 퀴즈는 선다형인가요? OX만인가요? OX만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 형태를 낼 수 있고 예. 요거는 멀티 퀴즈 예. 한꺼번에 낼 때 요거는 이제 전광판 형태를 해가지고 오. 여기서 이미지를 넣거나 영상을 넣거나 이런 게 할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맵에서 다른 맵으로 점핑을 할 때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여러 개 자기 각자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연결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싶으면 이게 워프 존이라서 우와. 다른 쪽으로 가는 거를 맵핑을 대박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이제 애드 오브젝트가 뭐냐면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넣을 수 있는데 윈도우 10에 보면은 3D 페인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직접 드로잉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저도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지만. OBJ면, 모든 OBJ면 다 되나요? GLB 파일만 돼요. GLB. 네. 그러면 구글 폴리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확장자가 GLB. GLB인 것만 가져올 수 있다. 네. 현재는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예, 예. 큐빅에다가 사진 같은 거 스탬프를 넣고 한다든지 하는 거. 배경을 뭐 다르게 빠르거나 위에 올리는 것도 바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카이박스나 이런 거는 없고요. 네. 현재는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배경. 이걸 혹시 볼 수 있나요? HMD로? 그럼요. 아, 예. 또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게 전체 아, 어마어마한데요. 만들어지는 예. 거. 예. 저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아마 네트워크 워낙 느려 가지고 아니 뭐 있는 것을 네. 보여 주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 썸네일을 넣고요. 아하, 썸네일 거지. 네. 오. 여기다가 이제 세이브 하면은 아이고 패스턴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안 했을 거는 있는데 일단 지우죠.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이 세이브 된 거를 어떤 플랫폼에 공유 플랫폼에 같이 다 봐서 공유해서 같이 다 볼 수도 그렇죠. 있나요? 같이 여기서 놀 수도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플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인용은 저희가 아직 이렇게 상업적으로 내놓지는 예, 예. 않았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네트워크 느려가지고 예, 예.
저장이 안 되더라도 로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네트워크가 잘 되는 상황에서 업로드하면 이게 다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거 데모하면서 하나씩 만든 것들이에요. 이랬더니 이거를 만약에 플레이 하게 되면은 내 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쉐어드 맵은 뭐냐면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가지고 공유한 맵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콘텐츠가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 게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난 잘 만들었으니까 자랑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공유하게 되면 이쪽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공유를 한 걸 내가 리믹스 할 수도 있나요? 바꿀 수 있어요. 에디팅은 안 되고 플레이만 가지고 놀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걸 이제 어느 게 올라왔는지 지금 봐야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랭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별도 하고 많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많은 애들 우선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거 보다 보면 저는 좀 전문적으로 하는데 기발한 거 엄청 대박이다 대박이다 봐봐야 돼 고맙습니다.